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브 앤 아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브 앤 아프가 정말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도 잘 안 다뤄요 이게. 이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파이브 앤 아프를 한번 배 선수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숫자는 알고 계시죠? 다. 출발을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50, 짧은 50, 긴 50.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 60, 70, 80, 90, 100.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5포인트씩 줄어드는 거예요. 출발이 45, 40, 35, 30, 25, 20, 15. 그렇게 되고 도착은 그냥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10,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잘 안 맞아서 그냥 저희들이 안 써요. 그냥 여기서 좀 더 길게냐, 뭐 여기가 눈에 보이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게 파이브 앤 아프가 저기 쓰리 쿠션도 외워야 되는데 포 쿠션 라인도 웬만하면 좀 더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 저기서 쓰리에서 하시면은 20, 30, 여기가 35, 40 이렇게 세 칸을 딱 나누는 거죠. 40. 네, 세 칸을 나누는 거야. 35, 40, 여기가 50, 60, 70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는 거야. 근데 테이블마다 여기는 진짜 좀 틀려요. 근데 대부분이 여기는 거의 다 맞아. 여기가 조금 틀려. 그래서 지금 60, 70 이렇게, 80.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또 쓰리 쿠션하고 포 쿠션하고 이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입사각도로 보는 분이 있어요. 이 쿠션, 이 쓰리 쿠션 위치를. 그러니까 여기 본다고요? 그렇죠. 이 점을 향해서 들어오는 라인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 쓰리 쿠션 위치를. 그리고 이 날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자기 회전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걸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편한 라인에다 놓고 쳐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센터에다가 딱 놓고 네. 저기 20을 치는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내 중앙이 열로 가야 돼. 바레시는 여기를 확인해 봐야 돼.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이 날선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평범하게 쳐놔도 된다는 거야, 테이블이. 날선으로 맞죠? 네. 저기가 맞았어요, 여기 정확하게? 아니, 네. 조금 길게 맞았어요? 조금 길게 맞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놨는데 네. 여기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거지, 지금. 그래서 빨간 공이 맞잖아. 네. 그렇게 해서 내가 3뱅크를 3에서 4로 연결하는 라인을 잘 찾아야 돼. 난 이게 헷갈려서 날선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거야. 그 원래 하던 거랑 조금 수치가 달라가지고 틀리죠. 네. 왜냐면 여기서 30이 아마 30이 막 여기라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45, 45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날선으로 잡으면 이렇게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날선으로 하면 그렇게 하고 이게 욜로 보면은 네. 방금처럼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이제 두 번째 20이 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회전수를 줄여야 돼. 아, 요 2포인트 안에는? 안에는. 2팁으로 줄여야 돼. 그래야 맞아, 날선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다 하프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1팁, 2팁, 3팁이라는 게 반절을 내 테이블을 반절을 쪼개서 네. 그걸 치는 건데 그 안에 허용이 되는 거는 회전수가 정확하게 그렇게 가야 맞아. 그래서 이 공은 투팁으로 치는 게 더 확률이 좋아. 여기가 테이블 안 타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쳐볼까 여기서도? 투팁을? 응, 지금 45 출발을 해놓을 거야, 대략적으로. 아, 45요? 응. 45에다가 이제 저기 한번 찾아서 한번 쳐볼까, 저기 15니까. 네. 응. 투팁 여기. 응. 그렇죠, 2시, 2시. 2시 여기. 응. 하고 이렇게 해야 15라인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아까 같이 투팁 반으로 치면 조금 더 길게 가. 회전이 더 많이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파이브 앤 아프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라인이에요. 제가 연습하는 5 and half의 기본 라인. 자, 5 and half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건발의 선수 시합 때 실패했던 영상을 가지고 한번 둘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